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됐다. 여기 옆에 서볼까?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어! 구독 좋아요 빨리. 3개월차가 돼서 병원에 가는데 작게 말하는 이유는 이 어린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럼 바쁘니까 일단 가자. 오늘 비는 안 오는데 잠깐만 국민 한번 보여줘요. 두두 장화 신었어. 패션 파괴자 갑시다. 지금 거기 가려고 나왔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국민이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국민이가 키가 얼마나 컸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병원에 도착했는데 잠들었어.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그냥 진료받을 때 깨워야 될 것 같아. 됐다. 여기 옆에 서볼까? 네, 100입니다. 15.5. 15.5네요. 국민이가 우리라도 이거 먹자. 됐어? 오, 목 말랐구나 너. 왜 신기해 그게? 하자. 일단 키를 댔는데 딱 100cm가 나왔어. 이거 아침이 됐으면 한 100점이는 했을 것 같은데. 그지? 그럼 거의 한 지금 2.6 정도 큰 것 같아요. 몸무게는 1kg 정도 늘었고요. 그지? 왜 키 내려왔어? 키 왜 내려왔냐고? 원래 3개월에 한 번씩 와야 돼. 선생님만 만나고 오자. 알았지? 치료는 안 하고요? 치료? 치료는 안 하고 국민이 얼마나 컸는지 키만 재는 거야? 사실 그걸 확신을 못 하겠네. 혹시 키만 재는 게 아니면 엄마가 선물을 사줄게. 어때? 키만 잰 게 아니면 선물을 사줄게. 아니 근데 진짜 저 걱정되는 게 오늘 키만 재는 게 아닐까 봐 너무 걱정되긴 하거든요.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국민 혹시라도 키를 안 재면 진짜 엄마가 약속할게. 아? 뭐 해준다고? 장난감. 너? 네, 장난, 제가 장난감 사줘. 또? 그거. 지금 오네? 아니야. 네. 지금 진료를 보고 왔습니다. 후기는 나가서 말할게요. 오늘의 진료비는 2만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소식이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국민, 오늘 키만 됐지? 지금 상담을 했는데 아주 좋은 얘기도 들었거든요. 나가서 기다려주세요. 지금 저희가 의사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의사선생님이 국민이가 용량이 1.5밖에 안 쓰거든요. 근데 효과가 꽤 괜찮다. 3개월 동안 2.6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좋으니까 용량을 안 늘려도 된다. 그리고 한 1.5밖에 안 썼으니까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이번엔 검사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국민. 근데 다음번에 꼭 해야 돼. 약간 그 무서운데 일단은 오늘은 약만 받으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우리 약 받으러 가자. 그래도 오늘 병원 왔으니까 약국에서 장난감 하나 좀 사주려고 조그만한 거. 국민 선택으로 가는 거야? 자 여기가 마스크 쓰고 쓰고 빨간 문이에요. 국민 문 열어. 국민이 원하는 거 하나 고르고 있어봐. 지금 제가 여기 빨간 대문이 멋있어서 3분을 걸어서 왔는데 여기 없대. 그러니까 역시 바로 앞에 갔어야 됐어. 다시 3분 걸어가야 돼. 아니 괜히 그냥 근처로 왔어야 됐어. 괜히 멀리 왔어 진짜. 차도 없는데 오늘. 다리야. 아 그래 엄마가 잘못했지만 엄마 안아줄게. 아 지금 결국 다 안고 왔어. 엄마가 너무 힘들어. 야 너는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난 힘들었어. 야 지금 약 받고 올게. 너 기다려. 난 가자. 너는 뭐 사야 됐다 맞죠? 너도 골라 그러면 들어가자. 아니 근데 여기는 어린이들 게 없다 국민아. 그지? 뭐 없는데? 살 게 없어. 우와. 이거 뭔데? 동물 구급 상자인데요? 너무 비싸 이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용을 하나도 모르겠어서 이거 못 사겠어. 여러분 근데 용량이 안 늘었는데 금액이 보세요. 73만 원. 왜 이렇게 올랐죠? 원래는 18만 원 곱하기 3 해서 한 50만 원 정도였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뭐지? 지금 개수를 봐야겠는데? 지금 약을 받아왔는데 저에게 구세주가 왔습니다. 국민 할머니 지금 저를 데리러 왔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차 타고 갈게요. 지금 때마침 집에 도착했는데 누가 왔어? 아빠. 아니 때마침 딱 아빠랑 만났어.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 갔다 왔어요? 잘 갔다 왔어요. 국민 어떻게 됐어? 국민이가 얘기해줘 아빠한테. 올라가서 얘기해줘.
아 근데 마리안이 큰일 났어. 금액이 70만 원이 넘는 거예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왜 이렇게 금액이 높은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아까 뭐 70만 원이 나왔다고요? 아 70 얼마가 나왔는데. 왜? 아 전 모르겠어요. 왜지? 용량이 똑같고. 아 주사가 4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보면 18만 원 곱하기 4 하면 대충 비슷한 것 같네. 74만 원 정도인가. 개당 가격은 똑같은데 이번에 4개월 뒤에 가나 봐요. 어쨌든 주사 4개를 받았습니다. 아 이거 냉장고에 넣어야 돼가지고 제 마음이 조금 초조하거든요. 냉장고에 넣을게요. 그럼 이게 뭐예요? 사실 제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본 거 좋아하는데 되게 신기한 거를 발견해가지고 근데 구미가 또 찍어야 된대. 아니 이거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직구로 샀어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기존 것들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잘 쓰고 있어. 잘 쓰고 있어요. 어쩌던데 이게? 한번 열어보자.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 짜잔. 진짜 평범한 그냥 플라스틱 같지만 이게 다 어플이랑 연동되거든요. 지금 이게 아이패드랑 연동되는 거지 곰미. 제가 이런 약간 연동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두 개 남았어요. 아 두 개 더 있어 뜯어야 될 게? 지금 결국 다 뜯었는데 배터리 없어. 야, 이건 다 함께 보여드릴게요. 곰미는 지금 그냥 에어버스 하겠대. 선생님이 많이 뛰어놀아라고 했어. 곰미는 이렇게 잘 뛰어노니까 키가 많이 크지 그지? 아 양말 벗고 가. 이야 얼마 잘 노는지. 이야 곰미 왜 이렇게 땀 많이 흘렸어요? 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신나게 노는 것만 하면 된다. 엄청 신나게 놀았지 않았지? 이거 땀 봐야 땀. 아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말칭 코믹북 짜자잔. 네 김영사에서 저희에게 추석 선물을 줬어. 때마침 와가지고 보여드리려고. 맛있겠다. 맛있겠죠? 자 곰미 이거 먹어. 이거 곰미 사랑해요 김영사야. 사랑해 김영사. 이거 충전된 거예요? 네. 어제 한 거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게 다 연동이 되거든요. 동물들 왜 있지? 뭔지 맞춰야 돼.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엘레펀트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맞췄네. 아 이런 식으로 단어 맞히기네. 분명 악어가 영어로 뭐야? 코코다요. 맞았어. 잘하네. 왜? 이거 약간 영어 리스닝인데. 아 이렇게 연동이 되네. 올라가네. 피해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아 나무를 피해서. 암튼 결론적으로는 우리 선생님이 구미가 재밌게 놀아라고 했거든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야 돼. 뭐 어쨌든 그럼 키가 그럼 알아서 잘 크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아직은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저희가 중간에 얼마나 컸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안녕.